한국인의 정통 주간신문 1호 서울 1304호가 발행됐습니다. 1호 서울 TV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지금 공수처는 버닝썬 사건, 그 다음에 장자연 리스트, 그리고 김학의 전 차관, 이 건이 권력을 가진 자가 권력을 얼마나 나쁘게 휘두르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는가를 우리 국민들이 목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공수처가 그렇게 핵심적 의제가 안 됐다가 이 문제가 등장하면서 증언이 나오고 동영상이 있었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차관으로 임명해서 국민들이 공수처가 반드시 도입이 돼서 두 번 다시 고위공직자에 의한 국정농단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 해명이고, 그렇게 들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당의 의원들이 일정한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 지역구가 없어질 수도 있고 통폐합돼서. 그러나 공개적으로 얘기 못하는 거는 이 정부가 어떻게 등장했는지를 너무나 뼈저리게 알고 있고 두 번 다시 실패를 하지 말아야 되기 때문에 공수처 법안이라는 것을 민주적으로 설득한 거지 무슨 칼을 휘둘렀다 이거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자, 이 얘기 좀 할게요. 공수처법. 네, 공수처법. 저는 이 공수처법이 뭐가 문제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우선 민주당 그 대상을 그러니까 대략 한 7천 명 정도의 대상으로 사정기구를 만든다는 게 과연 합당한 일이냐라는 것을 먼저 얘기를 하고 싶고요. 기소만 안 할 뿐이지 더 숫자는 많은 거 아닙니까? 고위공직자 다 해당해서 수사는 가능한데 기소에 해당 기소권을 갖는 게 7,000명이죠. 7,000명이고 그 다음에 기소권은 5,100명인가 그래요. 아, 기소권을 행사하는 게? 아, 그렇습니까? 그 정도 내가 알고 있고 우선 우리는 지금 특별검사제를 다 특검이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지금 현재 청와대의 그 고위공직자를 감찰하라고 하는 감찰관법이 있어요. 그렇죠. 그 감찰관법에 의해서 감찰관을 임명하도록 하고 있는데 문재인 정부는 그것도 안 합니다. 임명 안 했죠? 네. 그것도 안 하면서 고위공직자 그 수사비리처는 꼭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말 나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국민은금행 고위공직자 이거 공수처 만드는 걸 반대하는 편입니까? 공수처법에 예를 들어서 박근혜 정부 때 있었다. 그러면 최순실 박근혜에 관련된 그 특별검사의 권한이 더 셌겠습니까? 아니면 공수처가 더 셌겠습니까? 공수처 훨씬 셌죠. 저는 반대입니다. 아니죠. 저는 반대라서. 어차피 생각합니다. 특검 가게 돼 있어요. 자, 이유는 뭐냐면 특검이 더 센가요? 아니, 이유는 뭐냐면 최순실 박근혜 국정농단 사건 때 특별검사를 야당이 두 명을 추천하고 그 두 명 중에 대통령이 한 명을 임명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야당이 임명한 특별검사가 대통령의 현직 대통령의 국정농단에 대해서 수사를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공수처라는 게 지금 이제 어떻게 법안이 최종 확정될지는 모르겠어요. 우선 제일 핵심이 공수처장의 임명입니다. 네네.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구조가 된다면 지금 검찰, 경찰, 국정원, 공정거래위원회 등 모든 그러니까 정치, 행정, 그다음에 경제에 관련된 그 사정기관의 장들 다 대통령이 임명하고 있는데 이 칼이 잘 안 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주 잘 드는 칼을 하나 더 맡기는 거 외에 하나 더 주는 거 외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는 것을 문제 제기하는 거예요. 특검이 그래서,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필요하면 특별검사 도입하면 돼요. 도입을 하고요. 그리고 가장 더 핵심은 뭐냐. 검찰과 경찰, 이른바 권력기관 간의 그 견제와 균형을 하려면 경찰한테 수사권 주세요. 주시면 되잖아. 경찰이 검사 수사할 수 있고 판사 수사할 수 있고 예?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검사는 기소하고 그다음에 판사는 판결하면 될 거 아닙니까? 이러면 권력기관 간의 상호 견제와 균형이 되는 겁니다. 그럼 검경 수사권 조정안이 이변에 그거는 통과돼야 되고. 아 그렇죠. 이거는 검경 수사권 조정이 훨씬 핵심적인 것이지. 네, 국민 입장에서는. 자, 공수처법은요 정말로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해요. 이건 새로운 사정기관 하나 만드는 거기 때문에 일방의 주장에 의해서 절대로 돼서는 안 된다.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공수처법 관련해서 조금 말씀을 드려요. 여기 검사 출신이니까 얘기를 해요. 제가 검사 생활 시작할 때만 해도 기억하시겠지만 청와대 사직동 팀이라고 있었어요. 있었죠.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지휘하는. 예. 무서웠죠. 어마어마한 경찰, 검찰, 경찰,
뭐 국세청 감사원 각 기관에서 파견 나와갖고 따로 만들어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이 사실상 지휘를 했잖아요. 그게 이제 김대중 정부 시절에 온노비 사건 때문에 문제가 돼갖고 야 이게 너무 세갖고 항상 사고 치니까 없애자 그래갖고 그때 없앴어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하려는 공수처 법안은 내용이 뭐냐면 과거에 권위주의 정부 시절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시두르던 사직동팀을 전투력을 한 100배 정도 강화시켜서 아예 수사권 정식 사직동팀은 그때 수사권, 정식 수사권 네. 기소권이 전혀 없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셌어요. 이거를 전투력을 한 100배 정도 강화된 사직동팀을 만들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보호하려고. 이게 조국 수석이 얼마 전에 뭐 친한 사람들한테 얘기했대잖아요. 요새 검찰이 통제가 잘 안 된다. 그게 이제 서울동부지검에서 김태우 전 수사관 관련한 사실은 야당은 그게 실패한 수사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것도 못마땅한 거예요. 뭐, 그것도 전 비서관까지는 기소가 됐으니까. 이게 공수처법에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뭐냐면 우선수사권이에요. 검찰, 경찰이 지금은 정권의 말 잘 듣죠? 한 1년 더 지나서 만 3년이 지나가고 4년 차 되면요 말 안 들어요. 그리고 현 정부 이제 소위 레임덕으로 심 떨어져가는 정부를 향해서 칼날을 겨눕니다. 그리고 정보도 그때 가서는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현 정부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지금 겁나는 거예요. 문재인 정부는. 그래서 공수처법을 만들어서 정말 신의부대로 그 법안 내용이 뭐냐면 검찰, 경찰에서 수사 중인 사건을 공수처가 갖고 와서 먼저 수사할 수 있는 우선 수사권 조항이 있어요. 민주당에서 발의한 공수처 법안을 보면. 검찰이 보면, 지금 수사 중인 건 그냥 사건 빼서 중재하고 갖고 와 우리. 갖고 와 우리가 할게.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대충 소위 마사지해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수사 결과를 내놔야 정권 말에도 안 다치고. 근데 다음 정권이 바뀌면 그 공수처법이 공수처가 다음 정권에 또 어떻게 보면 정권을 어떻게 보면 지키는 굉장히 튼튼한 담이 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사실은 위험한 칼이에요. 예를 들어서 다음에 한국당이나 다른 쪽에서 정권을 잡는다. 네. 공수처 대단히 위험하다. 잘 드는 예리한 칼이죠. 근데 이게 너무 위험해요. 왜냐면 권력이 남용될 확률이 거의 99%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남용될 무소불위의 권력은 만들지 말자는 게 한국당의 견해고 그래서 네. 공수처법에 반대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반대하세요. 제가 볼 때는 네. 이게 자유한국당은 본인들은 대상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는 보다 정부를 깨끗하게 부정부패가 없고 부패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겁나는 거잖아요.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말라는 국민들의 요구를 공수처법으로 담아내겠다는 거니까 저희는 그래 패스트트랙으로 공수처법을 처리하겠다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이 네. 반대하는 이유는 덮었던 사건이다라고 엊그저께 장재현 사건을 덮었던 사건이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한교안 대표가. 덮었던 거다. 덮었던 거다. 왜 그거를 다시 들춰내느냐. 그러니까 니네가 독재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은 뭘 보냐면 아, 장재현 사건을 덮었었구나, 지난 정부에서. 그러니까 공수처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겁니다. 덮지 마라. 잘못한 거는 백일하에 드러나서 부정부패를 일소하자. 그것이 누구든 간에, 이 정부에 있는 누구든 간에. 장재현 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공수처, 이게 법이 생긴 거네요,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더 네. 높아진 거죠. 공수처법을 처리하는 건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건데 네. 거기에 국민들의 분노가 자극한 거는 네. 분명하게 CD가 있었잖아요. 동영상이 있었잖아요. 그 이철규 의원이 본인이 고백했잖아요. 2012년도에 내가 봤다. 근데 보고하지 않았다. 2013년도에 3월 19일 날 보고됐다. 차관으로 임명된 건 3월 15일이에요. 근데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성접대를 받은 사람을 대한민국의 법무부 차관으로 앉힌 겁니다. 근데 그것이 백일하에 드러나니까 과거사 진상조사단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데 토꼈잖아요. 도망가려다가 잡힌 거잖아요, 다시. 그걸 보면서 국민들은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 왜? 이 정부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지면 안 되니까. 이 정부에서 벌어졌잖아요, 버닝썬 사건. 양날의 칼이다. 오케이. 그러나 모든 범죄는 가릴 수가 없는 거예요. 진실은 밝혀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은 반대하면 되는 거예요. 만들려고 찬성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해서 내년 총선 전에 개혁입법 우리는 처리했다라고 공약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네, 반드시 알겠습니다.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서 관철시킬 네, 겁니다. 이게 고백을 하시네. 선거운동 네. 전략이라고. 아, 선거운동 전략이라고 해석하신 거예요? 예, 예, 해석을 했어요. 해석을 예, 아, 예, 하여튼.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의해서 청와대 감찰관을 임명하게 돼 있는지 돼 있는데 네. 문재인 정부는 왜 이분을 2년이 다 돼가도록 임명을 안 했죠? 고위공직자를 하기 위해서, 공수처를 하기 위해서. 하하, 네. 네. 한숨이 나올 뿐입니다. 네. 현행 법에 따라서 우선 아니, 공수처 하기 위해서 합니다. 우선 청와대의 고위공직자들 감찰하는 사람을 임명을 하세요. 그리고 그 임명을 하고 그분이 그 역량의 한계나 그 감찰관이 가지고 있는 권능이나 권한의 한계가 있어서 뭐 어떻게 한다 이런 건 혹시 모르겠어요. 자신들을 감찰하는 감찰관은 임명도 않고 이전 정권에서 있었던 김학의 사건 때문에 공수처를 만들어야 된다 이런 회개한 논리를 가져오는 것은 굉장히 온당치 못하다. 나는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당연히 발본 세본하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그런 논리를 대지 마시고 아, 다시 말씀드리지만 남의 논리까지 뭐라 해요? 네. 아니, 본인 아니, 논리를 끼어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얘기는 다 듣고 하시죠. 네. 반박. 끼어들 수 있다고 얘기해서 끼어들었어요. 네. 새로운 사정기구를 만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야가 그 정말 끊임없는 논쟁과 토론을 해서 정말로 필요한 건지 이게 한쪽에서 그냥 힘으로 밀어붙이고 한쪽에서는 반대만 해서 결국은 국민들이 봤을 때는 도대체 뭐가 옳은 거야? 뭐가 문제야? 라고 보지도 볼 수도 없어요, 사실은. 네. 그냥 진영에 따라 찬반 논리로 딱 갈려서 이런 식의 처리는 대단히 어렵고 문제가 있다 이거야. 보다 더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다. 아,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된다. 반대잖아. 심사숙고가 아니라 김철근 위원장은 지금 현 법안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공수처법을 반대하는 거고 지금 저기도 반대하는 거니까 바른미래당 안에 12대 11의 그 투표 결과를 놓고 오늘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 의원들은 그렇게 입장을 냈는데 반대 의견인 거예요. 공수처 처리하지 마라. 그리고 국민들이 모른다고 하는데 국민들이 이렇게 그 국민들을 그렇게 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편애하는 거는 예 지금 다 알고 있다. 국민들은 예.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55% 이상이 공수처를 설치해야 된다고 찬성하고 있고요. 아, 그 여론조사 나왔습니까? 네, 나왔습니다. 그리고 32%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여론입니다. 공수처법 설치에 대한 여론조사가 예, 55대 32. 예. 민주당에서 요번에 그 소위 패스트트랙 이게 영어로 하니까 그럴듯해 보이는데 사실은 9개월 후에 본회의장에서 날치기 통과하기로 하는 제도잖아요, 이게. 아, 합법적인 날치기법이다. 그렇죠, 사실 옛날에 지나서, 예. 그러니까 9개월이 아니고 소위 얘기하는 10개월, 10개월. 네. 그러니까 그게 좀 계산하기가 복잡한데 네. 이게 뭐 빠르면 100, 7개월. 그렇죠. 180일 네. 이내, 90일 이내 뭐 맞아요. 이런 식으로 네. 규정이 돼 있어서 네. 정확한 날짜 아니, 계산은 어려운데 박근혜 대통령이 자, 잠깐만요. 하자고 산 거예요, 이거. 잠깐만요. 아니 그러니까 해놓고 왜 저렇게 제도를 악용하는 게 문제죠. 그럼 그거부터 고백하세요. 자유한국당이 날치기법을 했다고. 패스트트랙 태우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선거법을. 자 문제는 이 사태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이제 한국당 의원들을 무더기 고발을 했어요. 뭐. 네, 고소 고발 얘기 좀 할게요. 네, 고소 고발을 네, 바꿀게요. 무더기 했어요. 자, 근데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18대 국회만 해도 그때는 한나라당이었죠. 그리고 자유선진당이 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소위 얘기하는 그 지금의 자유한국당의 전신 아니면 비슷한 성향의 정당의 의석수를 합치면 지금 민주당, 정의당하고 민주평화당 모은 의석수보다 훨씬 많았어요. 18대 국회 때. 근데 만약에 그때 지금의 야당 주도로 당시엔 여당이었지만 그러니까 거기 주도로 선거법을 민주당이 결사 반대하는데 일방적으로 그냥 이렇게 통과시키기로 밀어붙였다. 그럼 그때 민주당 어떻게 했을까요? 지금 한국당 의원들이 뭐 난리가 아니고 아마 제가 보기엔 국회의사당 불을 질러서라도 막는다고 나왔을 거예요. 뭐 지금 뭐 그 앞에서 철야농성하는 정도가 아니고 민주당은 그 발언은 아예 좀 아니 그러고도 남았을 거예요. 왜 남의 당 의원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십니까? 생각을 미래에 대한 얘기니까, 해보세요. 미래에 대한. 그러니까 말을 해도 정도가 있죠. 불을 질러 다니는 의사당에.
아니 그렇게 해서라도 막겠다고 나왔을 거라는 것이죠. 누가요? 우리 당이? 민주당이 안 누가 그랬겠어요? 그래요? 누가 그래요? 자 지금 험악한 말을 해서 정치 허목증을 불러일으키는지 모르겠어요. 사보임도 명백히 국회법 위반입니다만 이 혼란을 초래한 건 사실은 범여권이에요. 이거를 숫자의 횡포로 유승민 의원의 표현대로 숫자의 횡포로 밀어붙이겠다고 나선 민주당과 또 행동대장격인 정의당을 주축으로 한 범여권의 책임이지 선거법을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막겠다는 어떻게 야당에 대해서 책임을 다 돌립니까? 자, 그러면은 문희상 의장께서 처음부터 너무 편파적으로 자세를 정하셨어요. 아예 스탠스 자체를 거중 조정하겠다는 게 아니고 이건 국회의장은 사실은 좀 중립적으로 진행을 하시라고 당적도 버리도록 하고 이렇게 해놨는데 문희상 의장께서 완전히 너무 처음부터 한쪽 편을 너무 드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편을 들었어요. 해결책이 없어진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바른미래당 편을 든 거예요. 바른미래당 편이 아니고 사실은 좋습니다. 그러면은 편 들고 싶어서 자 국회 회의 방해 금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네네. 조항을 읽어볼게요. 네. 폭행, 체포, 감금, 협박, 주거 침입, 태거 불응, 재물 손괴, 폭력 행사를 하거나 이러면은 개인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이에요. 네. 그런데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 등등 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거든요. 네. 여기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실의 보좌진들이 무엇을 했냐면은 팩스를 파괴시켰어요. 들어오던 팩스를 못 들어오게 파괴를 시켰어요. 그건 뭐냐? 재물을 손괴한 거예요. 그 다음에 공무 집행을 하는 그 방어원들의 예, 그 기물을 뺏어서 그걸 지도부에 전달을 했어요. 공무 집행 방해예요. 이건 형사처벌의 형법에 해당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또는 보좌진들을 앞세워가지고 복도가 연대네요. 위원회 사무실 보좌진들을 복도. 앞세워가지고 진짜 국회의원들은 회기가 열려있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네, 체포가 안 알겠습니다. 되는데요. 보좌진들은 현행범으로 체포가 되는 거예요. 15장 국회회의 방해 금지. 그런 거를 지금 내용에 나와 선진화법을 있는데, 자, 무시해도 된다고 얘기하면 우리 검사 출신 김용남 우리 법조문을 보고 얘기하세요. 위원장께서 네. 이거 어떻게 자유한국당 이번에 그 어떻게 보면은 그 국회 내에서의 여러 가지 행위에 대해서 네. 어떻게 좀 이게 위법 행위가 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악법도 법입니다. 있잖아요. 그 히틀러가 독재하던 독일 나치 시대에 아, 예, 이제 웃지 마시고 예. 근데 그때 이제 히틀러가 거기 이제 당시에도 법이 있었죠. 네, 당연히 여러 있어요. 가지 법 위반으로 뭐 유대인이 됐던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뭐 그 집시 같은 사람들 많이 처벌하고 죽이고 뭐 했어요. 근데 그거 뭐 그냥 한 게 아니고 다 법이 있었어요. 그때는 네네. 다 법에 따라서 했어요. 근데 2차 대전이 끝나고 나니까 야, 그래 법 위반이라 이렇게 절차대로 진행된 건 맞는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이었냐라는 반성을 하게 됐어요. 인류 보편적인 상식에 맞아야지 이게 상식에 반하는 것은 법으로 제정되어 있더라도 이것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반성이 나오게 됐어요. 근데 네. 자, 게임의 룰은 공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게임의 룰을 바꾸려면 그 게임에 참가하는 당사자들의 합의가 있어야 돼요. 네. 그렇잖아요. 선거법은 정치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임의 룰이에요. 뭐 가장 중요할 뿐만 아니라 뭐 유일한 그 게임의 룰이죠. 이거를 한쪽 당사자가 반대하는데 한쪽에서 그냥 힘을 밀어붙여서 이걸 자기 마음대로 그것도 자기 편 유일하게 유리하게 고치겠다? 대전제가 잘못된 거예요. 이거는 상식에 반해요. 기본적으로. 근데 그거를 그러면 상식에 그렇게 반하고 사실상의 우리 보편적 가치를 훼손하는 행동을 하는데 제1야당이 눈만 꿈뻑꿈뻑 두고 그거를 그냥 지켜보고 아무 일도 해서는 안 된다? 그러려면 뭐 하려고 야당하고 정치해요. 잘못된 거는 거기에 투쟁하고 싸우고 막으려고 야당을 하는 거지. 이 정권이 사실은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걸 한국당이 원하지 않아요. 그거를 이건 잘못된 방향이니까 그쪽으로 가서는 안 된다고 말리고 설득하기 위한 과정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법문을 그대로 해석해서 이거 복도도 회의장인데 왜 회의장 막았어?
이렇게 따질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그럼 아니 근데 법 위반은 봐야죠. 인정을 하는 거죠. 법 위반이잖아요. 법 위반은 이게 근데 선진화법이 박근혜 정부 때 만든 거 아닌가요? 2012년 5월이에요. 그죠? 패스트트랙. 네, 패스트트랙 박근혜 정부 때. 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중간저적 입장에서. 중간자는 아니죠. 아, 중간자는 이 법에 대해서만 해석을 해줘야 돼요. 이, 이, 그러니까 성진화법 위반은 맞는 거 같은데요. 바른미래당도 당사자예요.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얘기해 보십시오. 아니, 법 위반은 위반인 거죠. 네, 위반인 거예요. 복도가 들어가네요. 위반은 네. 위반인 건데. 네. 이걸 가지고. 아, 예리하게 이걸 또 갖고 오셨네요. 아니, 아니, 책을.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네. 정치는 정치로 풀어야 된다. 자, 여야의 의원들이 또 여야의 그 보좌진, 뭐 정당 관계자들이 이제 국회 내에서 돌성사가 나온 모습을 보이고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하고 이런 게 그러면 그 정당의 의원 보좌진 뭐 정당 관계자들이 서로 이제 고소고발을 해놓고 검찰이 수사하고 법원이 판결하도록 그렇게 가서 되겠습니까? 정치는 정치. 네, 고소고발은 아니 이건 진짜 제가 볼 때 해외 사례 찾아도 거의 의원이 의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고소고발 당해가지고요 재판으로 무죄 받았어요. 자, 자유한국당 자유한국당 예, 의원으로부터. 예, 불법 네. 그 국정원 여직원 불법 감금 사건에 저기 특수 감금에 야간에 해가지고요 재판 5년 받아서 무죄 받았어요. 무슨 정치는 정치로 풉니까? 법대로 하는 거죠. 그게 한규현 대표의 주장이에요. 네. 아, 그러니까 내 주장은 그래요. 아, 그러니까. 네, 알겠습니다. 제 주장은 정치. 아, 그 사례를 얘기했어요. 김현 의원님 그 본인이 그때 5년 그 구형을 받아가지고. 아니, 5년 동안 재판을 받았어요. 5년 네. 동안. 네. 아, 아니, 저도 얼마 전에 이해찬 대표한테 고발당했어요. 잘하셨죠. 명예훼손에서 고발당했어요. 그게 비일비재한 일인데 무슨 정치는 정치로 풀니까? 아, 그렇습니까? 아니, 이렇게 양당이 하니. 아니에요. 국민들이 깎아갈 일이죠. 아니에요. 자, 잘못을 바로 잡아야지 근절해야지. 왜냐면 선거운동 기간이나 이렇게. 그 첨예하게 대립한 상황에서는 고소고발 할 수 있겠죠. 그 자체가 선거의 전술이 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지금 선거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 네. 국회에서 지금 대략 보니까 의원들을 전부 양당에서 고발하면 한 200명 정도 고발당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상황이 되면 그게 아유, 그래서 바로 잡아야죠. 그렇게 해서라도 저는 정치는 네. 정치로 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이 패스트트랙 제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협상하세요. 네. 여야 협상을 통해서 네. 출구를 만드십시오. 국민들 네. 보기에 부끄럽지 않습니다. 그 말에는 동의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협상은 끝났어요. 이제? 패스트트랙으로 해가지고 거기서 법사위 그 정개특위에서 논의하던 거를 행안위에서 토론하고 법사위에서 토론하면 되고요. 거기서 뒤지고 벗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게 협상이에요. 거기서 하는 거지. 상정하는 것조차도 몸으로 맞고 문 걸어 잠그고 최이배 의원 6시간 감금시키고 이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공무원이 통상 공직을 수행하는 거를 이은재 의원이 그 서류를 뺏어서 다그쳐서 이거 왜 뽑아내냐. 팩스에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를 받아가지고 갖고 있는 걸 뺏어가지고 왜 팩스에서 이게 나왔지? 라고 물어보는 그런 현역 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11명의 한나라당 11명 의원도 최이배 의원 사무실에 가서 무릎까지 꿇었잖아요. 저 나가게 해달라고. 이런 일을 한 사람들은 저는요. 그 다음에 소파를 문으로 막고 보좌관을 응? 보좌관을 끌어내고 의안과에 간 그 저기 우리 백혜련 의원 보좌관요. 개끌려 나왔어요. 그거 선진화법에서 하지 말라는 거였어. 그런 거 몸싸움하지 말고 논의해라. 국회가 국민들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논의해서 논의 결과에 따라서 표를 많이 얻는 쪽이 이기는 거고 표를 적게 얻는 쪽이 지는 거예요. 그거를 몸으로 막고 보좌진들을 앞세워가지고 응? 반말하고 이렇게 한 그러니까 거. 그러니까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트랙이 제대로 된 논의를 하자는 제도입니다. 자, 협상은요. 한쪽의 우위를 갖고 협상할 수 없습니다. 평등하게 협상을 해야 되죠. 패스트트랙이 올라가잖아요. 시간만 가면 패스트트랙을 태우신 분들은 시간만 여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협상을 굳이 해서 유리한 구지 있는데 굳이 들어줄 이유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태워놓고 협상용으로 얘기한다는 거죠. 태우기 전에 협상하자고요. 합의를 했잖아요. 12월 15일 거를 왜 자꾸 얘기를 안 해요. 내 주장. 12월 15일. 내 주장도 합시다. 네네. 네? 네. 그래서 지금 이런 식의 파국을 만든다는 것은 선거 전까지 사실은 그 국정 운영이 굉장히
어려운 지경이 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기본적으로 정치 투쟁도 하지만 그 협상과 타협을 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출구를 좀 찾아서 네, 출구를 찾아라. 네, 결론 맨, 한 마디 해주고 우리 김용남 시간이 좀 많이 지나서 예, 정리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패스트트랙을 상정해 놓고 협상하자는 건 사실은 말이 안 돼요. 앞서 말씀하신 대로 그거는 뭐 결론을 내버리고 협상하자는 거니까 그럼 어느 한쪽이 갑자기 뒤에서 몽둥이를 뒤통수 세게 빡 때려놓고 때려 눕혀놓고 야 이제 우리 차분하게 말도 좀 해보자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고 네. 패스트트랙을 안 태우고 협상을 하면 몰라도 그러니까 네. 근데 아. 내용과 관련해서 과연 비례대표가 사실상 임명제 국회의원 아니냐. 이게 과거에는 필요가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우리 헌정사의 그러네. 역사적 소임을 다했기 때문에 비례대표제 폐지하고 지역구 의원으로 해서 한 250석 정도로 의원 정수를 좀 줄이자는 주장을 제가 그 전부터 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한국당의 했어요. 네, 당론은 270석으로 네. 10%를 줄이는 거예요. 비례대표를 늘리는 게 과연 국민의 눈높이나 아니면 기대에 부합하냐. 그리고 대통령제에 맞지 않다. 그리고 안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처럼 무슨 반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전 세계에 있지도 않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면서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는 없죠. 없고 뭐 남미에 어디 있다 그러는데 그거 자료 확인도 안 돼요. 네. 일방적 주장이에요. 정의당의 네. 주장이지 뭐 그 나라 자료를 구할 수도 없어요. 어디 가서. 네. 저 농어촌 지역에 가면 다 아시겠지만 군 4개 모아서 국회의원 하나 뽑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지역구를 28개를 줄이잖아요. 그러면 군을 5개, 6개 모아야 국회의원 한 명 뽑을 수가 있어요. 이게 뭐 현재 그 인구 비례 결정 때문에 어떻게 할 방법도 없어요. 그러면 자기 지역구를 한 바퀴 도는데 대여섯 시간이 걸리는 국회의원을 만들어 놓고 이게 국민의 그 이익에 부합하는 선거제도 소위 개혁이라고 주장하는 게 과연 맞냐 말이죠. 이거는 정치 개혁이에요. 이 소위 비례대표를 75석이나 늘리는 것은 이걸 더군다나 일방의 의사로 그냥 무조건 본회의에 9개월 후에는 상정하는 소위 패스트트랙으로 날치기 처리한다? 아 이러면 이거 정치가 후퇴하는 거죠. 네. 자 정치가 후퇴했다고 얘기를 하면 자승자박이죠. 네.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책임을 묻든지 아니면 당시의 지도부한테 묻든지 하셔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제대로 된 선거법을 가지고 국회의원을 제대로 뽑아서 이렇게 국회가 폭력화되고 난장판이 되는 것을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가장 중요한 민생법 중에 하나가 선거법 제도 바꾸는 거다. 거고요. 부패한 검찰과 부패한 경찰과 부패한 권력자가 없어야지 민생이 제대로 돌봐진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제대로 된 민생을 하기 위해서 공수처법을 처리해야 된다. 무슨 이게 뭐 독재니 나치니 뭐 온갖 단어를 다 쓰는데 심지어 뭐 아우슈비츠 수용소에 갇혀있다고까지 얘기하는 정당이니 제가 말을 해서 뭐합니까? 다만 국회법대로 현재 2016년도에 만들어진 이 법, 개정된 법을 20대 국회에서는 존중을 해야죠. 그 다음에 21대 가서 총선 공약으로 내걸으세요. 신속처리법은 우리가 만들었지만 독재적인 법이니 이 법을 없애야 됩니다라고 국민들에게 물으세요. 네. 그 다음에 회의 진행 방해 제 166조, 165조 있습니다. 이 징역형 내지는 이 벌금이 너무 셉니다. 복도에서 난장을 부려도 됩니다. 국민 여러분. 이거 물으세요. 그래서 국민들한테 표를 많이 받으면 그 제도는 없어지는 거고요. 20대 국회에서 만든 법이에요. 그거를 왜 20대에서 네. 없애려고 자, 합니까? 질문 하나 더 드릴게요. 예. 마지막 어차피 저기 끝나가는 마당에 청와대 게시판에 지금 난리가 났는데 자유한국당을 해산하라. 그래서 그 거의 40만의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때요? 자유한국당 해산하는 거에 찬성하십니까? 아니면 아니 오죽하면 이 게시판에 지금 해산 청원이 4월 22일부터 것도. 시작된 청원이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민주당 해산 청원이 나왔어요. 22일까지인데 네. 아마 지금 이제 40만이고요. 네. 4월 29일 오늘부터 이제 시작을 해서 5월 29일까지 이제 한 달간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을 없애자는 청원에는 아마 12,000명인가 들어왔고요. 네. 40만 명이에요. 그래서 혹자들은 요 결과 갖고 해산할 정당 정하자라는 얘기도 합니다. 아,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렇죠. 통진당 해산도 잘못된 거라고 그렇죠. 보고요. 한규현 대표가
무리하게 한 거잖아요. 저는 뭐 자유한국당 사람도 아닌데요. 이 정치를 바른미래당 해산 얘기는 없어요. 아니, 정치를 정치를 이런 식으로 참 몰아간다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완전 전형적인 포퓰리즘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 정치가 되면 결국은 찬반의 논쟁만 있을 뿐 패거리 나눠갖고 저쪽 죽여야 된다 이쪽 죽여야 된다 이런 식의 정치를 해서 되겠습니까? 이런 식의 정치는 결국 대한민국을 망하게 할 겁니다. 네. 이 말씀 잘못된 거다. 예. 예, 우리 김영동 이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이 게시판이요? 예, 청와대 아니, 게시판에. 뭐 청와대 그 게시판에. 민주당 출신 대통령께서 계신 청와대 게시판이니까 당연히 네. 한국당 그 해산이 많겠죠. 뭐 저희 서명운동 받으면 100만도 받을 수 있어요. 저희도. 네. 아, 민주당 해산 뭐 서명운동 하면 100만 못 받겠어요. 근데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식으로 정치를 하면 안 돼요. 사실은 뭐 별로 유의미한 행동은 아닌 것 같고요. 네. 뭐 의미 없죠, 사실은. 사실 저도 요새 뉴스 보기 짜증나요. 아니 그 보기 안 좋잖아요. 그게 보기 아름다운 모습이 전혀 아니잖아요. 얼마나 국민들은 더 화가 나시겠어요. 문제는 이런 식으로 게임의 룰을 일방이 정하거나 말도 안 되는 상식밖에 행동을 하면 이렇게 볼썽사나운 행동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전적으로 민주당만 100% 잘못이다. 한국당 왜 잘못이 없겠어요? 있겠죠. 그동안 더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어야 되는 이유는 있겠습니다만 적어도 게임의 룰인 선거법을 민주당과 정의당 일부만 유리한 식으로 일방적으로 자기 뜻대로 바꾸겠다. 이런 상식 밖의 행동은 네. 안 해야 되겠다. 이 공수처법이나 이것이 논란이 안 되고 그냥 차분히 논의하면 되고 말 그대로 경제 문제 살리기 위해서 또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법안 처리를 하고 추경안 처리해야 되는 거죠. 투트랙으로 네. 가야 되는 알겠습니다. 겁니다. 네. 정치라는 건 대화 협상이고 협치를 국민은 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문제들을 좀 하나하나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이 패스트트랙 때문에 지금 난린데요. 빨리 지금 여야가 좀 민생 법안 뭐 이런 게 좀 더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주간 박종진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